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바로 펜오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앞서서 강민정 캐스터가 좀 정리를 해줬지만 오늘 펜오션의 주가도 좋은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런 수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례차례 이제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류주들도 괜찮고 네. 화장품주들도 사실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흐름도 좀 괜찮았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오늘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BDI부터 좀 보죠. 화면 한번 보시면은 BDI 지수가 최근 들어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10월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좀 꺾여 내려왔죠. 그러다가 11월 15일까지 꺾여 내려오다가 지금 BDI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보시면은 1600대 가까이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 오늘 물류주들도 운임이 상승하니까 물류주들도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관련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 뉴스를 뽑아온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소비자 심리지수와 한번 연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그런 말씀하셨죠. 그 반등의 핑계를 찾는 핑계를 찾는 것 같다라는 얘기했는데 그 말이 사실 되게 와닿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이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8.3을 기록해서 전달에 101.4를 능가했고 시장 예측지인 101.2를 넘겼는데 이게 100을 넘어가면 이제 긍정적으로 앞으로 미래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경기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시장에서 안 좋아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시장은 또 그런 시장이 아니죠. 결국은 핑계를 찾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따라서 지금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하나의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 미국의 소비자 심리지표와 함께 엮어서 볼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고 한동안 사실 물동량이 떨어지고 운임지수가 떨어질 때까지만 해도 해운주들 안 좋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BDI 지수가 올라가고 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다. 이것이 분명히 시장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측면들도 있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용선 확대, 배를 빌려주거나 임대해가지고 수익을 올려주는 이런 레버리지들도 충분히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운주도 우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국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이 해운주나 최근에 또 물류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펜오션과 연관해서 해운주들, 해운 섹터를 저희가 잘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해운주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가져왔는데 지금 우리 시장을 누르는 건 뭘까요? 글로벌 시장을 누르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인가요? 경기 침체인가요? 저는 지금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경기 침체도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 이미 너무나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던 재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상승할 모멘텀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2차전지를 강하게 끌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기차 섹터잖아요. 근데 전기차 섹터의 가장 대장은 글로벌 대장은 테슬라 아닙니까? 근데 테슬라가 전혀 뭐 힘을 못 쓰고 있고 나스닥이 상승을 할 때도 빠지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은 지금 미래에 어떻게 미래의 상황이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모두들의 머릿속에 지금 없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불안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낮춰진다 그러면은 경기 침체가 또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해외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차트 중에 하나인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나스닥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인데 이 빨간색이 60월봉입니다. 60월봉 차트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과거에 리먼 때를 제외하고는 이 월봉 차트 코로나 때도 이 월봉 차트 60월봉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이 정말 많이 빠졌는데 딱 그 자리 월봉 60월봉을 찍고 나니까 이제 핑계거리와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것들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표가 만약에 12,000대에서 나스닥 12,000대에서 그 정도의 지표가 나왔으면 인플레이션이 더 매수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증가하는 거 아니야라고 뉴스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시황이 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재였던 뉴스가 지금 호재가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왔을 때, 향후 고용지표가 잘 나왔을 때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시장에서 악재로 해석했습니다. 그쵸.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다는데 시장에서 악재랍니다. 왜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경기 심체 얘기가 뉴스가 좀 나오니까 앞으로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시장이 또 그걸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이 돼 있는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시황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해야 되냐. 결국은 현재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나스닥 60불봉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네. 거기에다가 어쨌든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리오프닝 하는 것들은 분명히 호재가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금투세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소입니다. 특히 글로벌한 영역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된다면은 물동량이 빠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올라왔던 인플레이션들이 급하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세계 거의 수위에 다투는 밀 생산국이고 곡물 생산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식량값들이 올라가고 있는 측면들, 유가가 올라간 측면들을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기대감이 미리 주가에 선반영될 여지도 있다. 현재 구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나스닥이 거의 바닥권, 60월봉을 깨지 않는 한 이 자리가 바닥권이라고 봤을 때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종목 중에서 결국은 종목 장세, 거기서 실적이 늘어날 수 있는 종목, 물동량이 늘어나고 BDI 지수가 상승하면 결국은 해운주를 봐야 된다는 측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장에 뭔가 추세가 완전히 바뀌는 상황은 나타나기가 힘든 현재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도 개선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말씀해준 것 중국 쪽의 리오프닝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에 해운주가 오늘 또 부각을 받네요. 자,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볼까요? 일단 오늘 그래도 기사가 나왔던 거니까 펜오션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오션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 나쁘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차트를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요 차트일 겁니다. 요게 네.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검은색 라인 제가 설정해 놓은 거고 대부분 여러분 단순 이동 평균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이 차트를 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차트를 보면 펜오션이 지금 딱 장기 이평 저항대에 막혀 있는 상태처럼 보일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근데 네. 일단 중요한 건 수급적으로 개선돼 있고 바닥 4,100원대에서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대한해운 그중에서 조금 시총이 작고 가벼운 종목을 찾으신다면은 오늘 같은 날에 대한해운이 7%가 넘는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해운도 한번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전저점 인근 2,000원대 언더, 1,000원대 후반 정도에서는 브레이크가 잡혀주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셔도 괜찮고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역시 HMM이겠죠. 그쵸. HMM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텐데 전에도 제가 한번 분석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른 방송에서 분석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올라왔던 저항선이 지금은 지지선이 돼서 역할을 해주고 있고 저점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세 종목 다 사실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해운주들의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최선호주로 좀 보고 계십니까? 대중에서 그래도 오늘 뉴스에 나왔던 펜오션을 제일 최선호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그 구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반도체 잘 갈 때 삼성전자 나올러 간다 뭐 이런 장세도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쵸. 19년, 뭐, 18년 이랬던 걸로 기억이 나고, 차화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실적이 잘 나오고, 소위 말하는, 이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좋은 회사들이 잘 간다라고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황관이 얼마 전에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은 안 좋게 보일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고용지표 잘 나오면 어떻게 보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시황관에 따라서 시황관이 같은 시황관에 따라서 시장이 해석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주가의 위치하고도 상당히 밀접하다. 주가의 위치는 결국은 차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 따졌을 때 펜오션 같은 경우 일단은 HMM을 제외한 거는 제일 시총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쵸. 지금 같은 장 제가 뭐 매주 말씀드리지만은 100% 200% 먹을 수 있는 종목도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운 종목은 일단 걸러냅니다. 둘째는 펜오션하고 대한해운하고 비교했을 때 대한해운도 물론 좋은 종목이지만 보시면은 최근에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오늘은 7% 오르지만 단기적으로 대한해운이 오히려 펜오션보다 못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성이 줄어든다라는 부분도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차트로 보셨을 때는 검은색 라인 사이 81선 장기 비평에서 저항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차트를 하나 바꿔볼게요. 저는 차트 세트가 여러 개니까 다른 차트, 제가 이제 쓰는 차트를 보면은, 통상 얘기하는 장기 이평 때 가격을 이미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에 따라서 또 이 장기 이평 때 가격에서 전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린 차트 세팅에서 저항받을 때 정확하게 저항을 찍어주고 지지받을 때 정확하게 지지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더 신뢰성이 높은 차트로 봤을 때 지금은 오히려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 탄력성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사회 선호주로 펜오션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해운주 중에 그래도 그렇게 무겁지 않고 일단은 흐름 좋고 여기에다가 앞으로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있는 펜오션인데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좀 약간 기로라고 해야 될까? 그런 포인트인 것 같은데. 6,100원, 6,170원 정도에 구성돼 있는데 네. 사실 지금도 별 부담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내려와서 6,000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6,100원대부터 6,000원대까지 좀 모아가신다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하면 고점을 뚫었을 때 쉬지 않고 달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금투세 문제가 만약 해결이 돼서 주가가 한 번에 불을 뿜는 시기가 온다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HMM을 제외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수익률 게임해야 될 때거든요. 그쵸.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골곰탕을 끓일 때가 아닙니다. 뷔페 가셔서 빨리빨리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놓고 먹을 때입니다. 여기서 24시간 사골을 끓이겠다. 그건 저 안 될 말씀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고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돈 버는 게 제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돌파를 했던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건 괜찮다라는 측면 지금 가격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짧게 잡아도 7,500원까지 전고점 인근까지 이 정도 자리면은 전에 최고점은 물론 8,000원대지만은 역 헤드앤숄더 자리가 나온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7,500원 목표가 말씀드리고 다만 이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 5,000원 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펜오션을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던 거로 했던 것처럼 금투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완화 기미가 보였을 때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큰 대형주보다는 조금 더 탄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겠다라는 요즘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아이디어까지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머선일이고는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